뜨거운 여름 볕을 피해 도착한 곳은 충남 당진시 송화읍. 어르신들, 아직 일도 시작 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드시고 계셨어요? 새참부터? 농촌에는 시간이 새벽 밝기부터 하는 게 뭐 시간 제한이 없이 어두 깜깜이야 끝나고. 제가 너무 늦었나 봐. 황토 속 봄을 캐기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요즘 꿀맛 같은 휴식과 새참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농주 한 잔입니다. 아, 이 맛이요. 이게 시골서 사는데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일이 워낙 고되셔서. 네, 고맙습니다. 맛나게 드시네요. 아, 막걸리 한 잔에 밥 한 그릇 얼추 비교가 돼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으면은 안 되지만 참참이 한 잔씩만 먹으면은 보가 돼요. 이렇게 짧은 휴식이 끝나면 다시 밭으로 나섭니다. 와, 이 끝없이 펼쳐진 밭 보이시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선 트랙터로 순을 잘라내고 그 다음엔요, 비닐을 걷어내면 보물 캐기 준비가 끝나는데요. 뭘 캐시는 거죠? 뭘까요? 아시죠? 이때 특별한 장비가 등장합니다. 잠시만요! 어? 이거 경운기 아닌가요? 예, 예. 아니, 아버님, 감자밭에 웬 경운기가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보통은 이 트랙터로 예. 많이 캐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 경운기가 옛날부터 사람의 면목을 해줬지. 옛날에 호미로 캐던 거를 예. 이거 대치하다가니 경운기로 하다 이제 트랙터로 아.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도 아. 어쨌든 옛날 방식 그대로 또 경운기를 이용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버님, 그럼 작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이젠 서로 쟁기질하는 것만큼이나 보기 드문 모습. 힘껏 핸들을 돌려 경운기 시동을 걸어주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경운기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보물 캐기가 시작됩니다. 경운기에 부착된 빗살 모양의 장비를 통해 올라오는 황토 속 보물들. 바로 감자입니다. 이 경운기가요, 사람만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이 감자까지 이렇게 실어다 주네요. 아버님 같이 가요. 경운기가 지나간 자리엔 감자가 수북이 쌓였는데요. 정말 토실토실하죠. 그러네요. 하지만요, 하지가 지나면 땅속 감자들이 더 자라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서둘러 수확을 하고요. 그래서 이름도 하지감자라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요즘 마을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에 나섰습니다. 감자 실하네요. 그런데 어머니들, 이 감자 하면 강원도래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강원도도 많이 나고 고랭지라 옛날부터 이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송악 감자도 황토 땅이고 해풍을 맞아서 이제 맛이 좋아요. 그래서 먹어봐야 맛을 알죠?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 맞습니다. 이 흙이 좋아가지고 이 감자가 맛이 강원도 감자 웃지 않아요. 그래서 파실파실하고 이런 거 찌면은 하얗게 껍데기가 이렇게 싹 벗겨지면서 맛있는 감자. 자부심 있으시네요. 네, 자부심 있습니다. 씨알이 굵고 단단한 당진 황토 감자. 이렇게 땅속에서 캐낸 감자들은 크기별로 분류에 담는데요. 확연히 다르죠. 감자 분류 작업은 마을 아낙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감자를 담아야 하다 보니 온몸 구석구석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는데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다리가 아파. 아니 역시 농사일은 힘든 거 봐요. 아유, 힘들어요. 논일도 힘들고 다 힘든데 논일은 그냥 심으면 그냥 약 주면 되잖아요. 근데 밭일은 심어가지고 나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엄마 나이가 지금 70대 가는데 뭔 일을 하느냐고. 다니지 말라고. 집이서라도 좀 집인일이나 슬슬 하지. 일은 왜 되느냐고 그래요. 딸이나 아들이나. 만나다 전화할 때마다 어디 아프냐고도 하고 목소리 틀리면 엄마 어디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눈물 나와 진짜. 그렇게 말할 땐 눈물 나와. 그래도 자제분들이